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364쪽인데요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유은규 목사님께서 믿음이 소망을 낳고 소망을 이룹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하나님 은혜 기대하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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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구에 있는 지묘교회에 30년을 목회를 하다가 올 10월 달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울로 목사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12월 달에 귀국할 예정인데요. 12월 달에 귀국을 하면은 울로 목사 추대식을 함으로 제가 심호하고 있는 지묘교회 30년 목회를 데리고 목회 인생을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지묘교회는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1949년 12월 달에 교회를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72주년 되는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에서 제가 2019년 10월 달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30년 동안 처음에는 한 100여 명 정도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한 400명 정도의 교회로 교회가 크게 이제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도 받고 큰 부흥도 경험했는데 제가 장로교 소속된 목사입니다. 교회 헌법에 의하면 목사 정년이 70년이에요. 70세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71세까지 목회할 수 있지만 한 목사가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했으니까 큰 은혜와 부흥도 경험했지만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부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오랫동안 많은 기도를 하고 이제 은퇴를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참 더군다나 71세에 은퇴하기로 되어 있지만은 3년 조기 은퇴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부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집사람이 결단을 하고 울로 목사로 자리를 구인 목사한테 자리를 넘겨주고 제가 이제 12월 달 돌아가기 전까지 3개월 동안 교회에서 또 휴가를 주셔서 오늘 여기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소망을 낳고 소망을 이룹니다.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외국에 있는 많은 종군 기자들이 한국에 와서 6.25 전쟁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가릿 히긴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군 기자도 한국에 와서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공군이 6.25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신의주까지 북진했던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후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병사가 그 신의주 그 추위, 혹독한 추위 속에서 비상식량, 빵통을 뜯어서 추위에 벌벌벌벌 떨면서 통조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히긴스 기자가 이 병사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 있다면 원을 말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히긴스의 말을 들었던 이 병사가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내일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밥 한 끼,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침대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만 내일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이 추위와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일을 달라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은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호모 이스페리언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죠. 소망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생존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생존 에너지인 이 소망이 참 소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고 생명을 일으키는 참 소망인가, 이게 문제지요. 돌아보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세상의 방법이 소망인 줄로 알고 그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가 크게 낭패당하고 보내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시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외형들, 돈, 권력, 지위, 인맥, 세상의 방법들이 다 지나가고 다 떠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영원한 소망, 손해나 낭패나 또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용기와 위로를 주고 또 믿음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소망, 참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참 생명, 참 소망, 참 생명이 되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소망은 어떤 것일까? 시편 52편 5절과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보신 대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올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넘치는 소망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믿음이 소망을 낳고 믿음이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미국에 자주 와왔진 않았지만 다섯 번 정도는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어떤 간에 미국에 사는 분들이나 지금의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 돌아보면 모두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라스 연합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아는 사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은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과 귀에 들리는 소문과 우리가 아는 지식과 상식과 과학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상식이고 과학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성령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이 처녀 마리아를 덮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아는 사실과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도 그친 바람과 그친 파도를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자 바람이 잠잠하게 되어졌고 그친 파도가 고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 창시자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살릴 수 없고요. 장군도 절대 군주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과 귀에 들리는 소문과 지식을 통해서 아는 상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인공 마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살아가면서 이런 일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살아갈수록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살아갈수록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소설 속에서 마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마크의 질문이 소설 속에 나오는 질문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 아닙니까? 살아갈수록 힘든 게 왜 이래 많고 살아갈수록 어려운 게 왜 이래 많고 두렵고 불안한 것들이 왜 이래 많은지 몰라요.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두려운 것은 삶의 이유 때문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못될까 봐 걱정하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나온단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하다는 것과 둘째,
내가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사는 게 정말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축복도 천국도 다 헛된 것이 되어질 뿐이고 정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평생을 수고하셔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고생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다. 목사님 정말 청청병력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죽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큰 시험 당할 텐데 하나님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목사님이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암옥의 목사야, 네가 죽는 것이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것이 문제냐? 네가 죽는 것이 문제냐? 교회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죽는 것이 문제냐? 내가 죽었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죽으면 왜 큰 문제거리가 돼요? 큰 시험거리가 돼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교회 가운데 서서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전반을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오셨는데 어디에 계신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다 떠나서 어디 멀리 다 간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다 읽어보셨지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더 크게 위협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환난과 감옥과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이처럼 환경과 상황과 생활이 그전보다도 더 어려워졌고 그전보다도 더 힘들어졌는데도 무엇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무엇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뭐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참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등든 집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조국을 떠나서 이역말리 미국까지 와서 열심히 사는데 살아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직장과 가정과 자녀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과 귀에 들리는 소문과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과 상식을 따라서 살게 되면 더 힘들고요, 더 불안하고 두렵게 됩니다. 그러나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지만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의 소망과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소망과 찬송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상 주시는 사람, 복 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은혜입니다. 반면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30여 년 전에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다닐 때쯤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새벽기도를 끝나고 제 방에 와서 성경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러는 동안에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난 아이가 아빠 하고 눈을 부비면서 저를 찾아옵니다. 아빠. 그러면 제가 와, 지금 네 아빠 새벽기도 끝나고 자지도 않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이나? 빨리 화장실에 가서 세수 빨리 하고 돌아와서 책 가지고 와서 책 아빠 옆에서 책 보고 공부해 라고 야단쳤겠습니까? 그런 부모님 계세요? 아이고 강아지 밤새도록 잘 잤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고 뽀뽀하고 볼도 맞추고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이런 아이가 30년 동안 커서 달라서 연합교회 와서 찬양 예배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남의 집 아들이라고 별로 관심 없는 분도 계시는데 네. 여러분, 아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지만은 또한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 아이가 아빠를 찾아가면, 아빠를 찾아가면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아빠를 찾아가는 것은 그 아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신학적으로 아는 것, 교리적으로 아는 것,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들었던 것으로 아는 것,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의지를 가지고 힘써 하나님을 찾고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물결이 일어나서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또 경험과 능력을 다 동원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게 되어졌어요. 죽게 되어졌어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안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점 힘들어지고 더 죽게 되어진 상황.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람 때문입니까? 파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을 더 의지하고 더 믿는 바람에 힘쓸수록 불안해지고 노력할수록 두려워지고 애쓸수록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제자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 안에도 계시는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아닌지, 여러분들의 두려움 왜 두려워하는지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를 복이 되게 하시고 재앙을 소망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못에 찔린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 번 더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므로 마귀가 가정과 직장과 경제와 그리고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을 하겠지만 그럴수록 믿음의 의지를 다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찬양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십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번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상을 받았다 또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에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상을 주셨습니다. 5절에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상을 받았어요. 그 이외에도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살아서 상을 받고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결론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뭘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유홍규 목사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말씀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아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리고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고 예배가 살고 소망이 살고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삶과 같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 손들 한 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